자취방 부엌에 찬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찬물로 손 시려하면서 쌀 씻으니까 밥주걱으로 이렇게 씻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밥이 다 지워졌습니다. 아, 뜨거워. 김치 팬케이크. 김치전 다 만들었어요. 색깔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가족 사랑을 지키는 약속. 튤립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줬어요. 꽃병에 물도 새로 받았고요. 이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오는 선 오징어 젓갈에 땡초 썰어가지고 넣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무말랭이에다가 우리 집, 저희 집 김장 김치 스팸 한 캔 썰어가지고 기름에 구웠어요. 그리고 또 마트에서 사온 깻잎찌입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오늘 흑배송을 주문을 해가지고 좀 전에 도착을 했어요. 우유에다가 시리얼 말아 먹으려고 켈로그 후루트링 530g짜리 하나 샀어요. 국내산 대추방울 토마토 750g짜리 4,732원을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 먹고 있어요.
깐쪽파 한 단 샀습니다. 2,356원을 주고 샀고요. 365 카페 엘파소 바닐라 향 시럽 500ml짜리 하나랑 365 카페 엘파소 카라멜 향 시럽 480ml짜리 하나 샀어요. 캡슐 커피를 생으로 마시니까 너무 씁쓸해가지고 시럽 타먹어야겠더라고요. 서울우유 2.3L짜리 5,653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수육용 삼겹살 500g 7,505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숙배송 하울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핑크 색깔 캡슐 넣어서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숙배송으로 주문했던 카라멜 시럽 두 번 다 넣어줄게요. 부동산에 방을 내놔가지고 지금 저희 집이 허벌집이 돼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제 자취방 비밀번호 알고 있어가지고 저 출근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집인데 남들이 비밀번호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찝찝해가지고 3번, 2번... 어우 다 튀었네. 여기 엉망진창스. 카라멜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막 수박 캡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마셔볼 생각이에요. 맛 좋다. JMT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JMT라고 하는 게 구독자님의 삼촌분이라고 하셨나? 아무튼 젊어 보이려고 신세대 용어 쓰는 삼촌 같다고 하셔가지고 택폭당해서 그 뒤로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젊은 척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세 번 넣으니까 진짜 JMT 카페 카라멜 마키아토 맛이 나네요. 굿. 월요일 오전을 목표로 열심히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은 1월 21일 월요일 12시 19분입니다. 저한테는 월요일이 휴일인데 진짜 오랜만에 월요일 오프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코딩 기다렸다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자야겠어요. 배고파가지고 후르트링 먹으려고 합니다. 아 냄새 대박.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뭐 진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흘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그냥 저 내릴게요. 아빠 죽겠다. 근데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아침부터 심장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 스티커 너무 귀여워요.
나한테 다시 알아본 걸로 바꿔라, 알겠지? 자. 내용 자체. 고기 만두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좀 식어가지고 차갑긴 한데 JMT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저는 그 뭐 안녕하십니까? 그거 할 때 그렇게 웃기다고 신문에서만 봤는데. 먹을게. 응 많이 먹어. 근데 실고기 이거 어디서 넣어? 참기름 약간만 넣어줍니다. 약간. 오늘 저녁은 갓 지은 쌀밥, 양반김, 오이고추 된장무침이랑 오징어 젓갈, 그리고 어제 담근 야매 파김치, 그리고 저희 집 김장 김치입니다. 굴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시원한 맛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싫어요. 아까 4화까지 봐가지고 이제 5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화 재생. 자네 겁먹지 말고. 그래갖고 얼마나 걸려도 걸려 시켰노. 너희들 남기지 말고 싹 다 보라이. 네. 진수성찬. 지랄이 풍년이다. 지랄이 풍년이야. 힘들더라고요, 물 마시는 게. 어제 물 마시고 한 요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마저 열심히 마셔보려고요.
요 며칠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가지고 많이 예민한 상태예요. 개인적인 물건들, 뭐 일기라든지 사진들, 귀중품, 카메라라든지 패드 그런 걸 다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오늘 점심은 베트남 쌀국수예요. 오늘은 로마라는 캡슐 넣어가지고 커피 마셔볼게요. 정체불명의 카라멜 마기아도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커알못이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휘핑크림까지 얹어 먹으면 존맛탱이겠다 싶어가지고 휘핑크림을 샀는데 카라멜 마키아토에는 휘핑크림을 안 올린다더라고요. 쿠팡이랑 이마트몰 뒤져봤는데 그냥 네이버 최저가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뜯어볼게요. 카페모카 이런 거에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진짜 제 맘대로 하는 홈카페니까 그냥 근본 없이 카라멜 마기아도에다가 휘핑크림을 뿌려보겠습니다. 와, 대박. 와, 영롱하다. 영롱 그 자체입니다. 와. 가문조직보다 먼저 범인을 잡아서